네, 안녕하세요. 일페라미 썸카 썸타다 진 대표입니다. 빼빼로데이 특가 두 번째 SM5 두 대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 차량도 가격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차량 한번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일단 준신형 SM5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연식 같은 경우에는요, 13년에 등록한 13년형 현대 차량이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11만 킬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오일리에서는 올 양호를 받았고,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 무사고 운전석 휀다, 운전석 보어 교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SM5 플래티넘 알리 등급의 모델이고요. LPG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630만 원의 준신형 SM5 플래티넘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의 실내입니다. 차량 실내의 지금 색상은요, 베이지 톤의 블랙과 베이지 실내를 적용한 모델이고, 이제 LPG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차량도 꽤나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인 디스플레이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문제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클린 릴렉스라고 해서 실내 공기청정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에어컨 버튼이 있고요. 지금 차량의 열선 시트와 전동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도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가죽 컨디션은요, 살짝 사용감 있는 베이지 톤의 지금 현재 가죽 상태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으니까 이 차량도 감가가 어마어마하게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요, 후측 방경복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SM5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 모델이고, 이 차량의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생산한 2011년형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는 약 11만 8천 킬로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인데 단순 교환이 좀 있어요. 네 군데 총 들어갔고요. 조수석 휀다, 조수석 앞뒤 도어와 트렁크까지 교환된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오일리에서는 성능상 올 양호를 받았고요. 이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SM5 가솔린 모델이고, LE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트 바디 SM5 실내입니다. 이 차량이 가솔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 등급이어서 지금 일단 상단부에 보게 되면 썬루프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현재 가죽의 색상은 검정입니다. 검정이고, 이제 트림 쪽에 화이트 스티치로 스티커를 좀 이쁘게 디테일을 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은 아이나비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문제없이 잘 작동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적용되어 있네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버튼 시동 스마트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전동 시트와 열선 시트 다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실내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가솔린 모델이고 주행도 괜찮아요. 118,000km로 주행 괜찮으니까 이 차량은 43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SM5 차량입니다. 자,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SM 신형 플래티넘 차량은 630만 원,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430만 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할부 및 대차 거래도 환영하고요. 중고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